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독일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공장에 있는 송전탑을 누가 파괴해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테슬라 측에 이야기하면 한 수천억 원을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이틀 새에 시가가 한 100조 원조치가 확 날아갔어요. 이게 독일 공장 테러뿐만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의 고점, 미국에서도 뭐 판매율이 저조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번에 테러를 당한 공장은 건설 초기부터 말이 많았어요. 독일이 환경보호론자들의 정치적 입금이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공장을 짓느라고 산림을 파괴하고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라고 이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테슬라가 강행을 했죠. 무려 6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장 준공은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2년 만에 하니까 뭐 숄츠 수상도 와서 박수치고 막 그래갖고 2022년부터 가동이 있는데 요번 공장 테러로 송전탑이 파괴되면서 테슬라 공장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6만 가구가 이제 정전이 됐는데 외신에 보도하면 정전된 건 금방 복구됐는데 테슬라 공장은 며칠 더 가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일하는 12,000명의 근로자들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테러는 불칸 그루페라고 엔티파시스트를 주장하는 어떤 좌파 계열의 환경단체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테러뿐만 아니고 또이 테슬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이 독일 공장을 연산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독일 인근 주민의 65%가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뭐 일부 주민은 벌써 증설하는 공장 부지에 텐트 치고 시위하고 난리를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건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유럽에 있는 유일한 생산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데 커다란 이제 문제에 직면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웨덴에서도 또 테슬라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스웨덴 테크니션 기술자들이 작년 12월부터 3개월째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테슬라의 뭐 서비스나 뭐 이렇게 자동차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데 노조가 스트라이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웨디시 웨이 오브 두잉 비즈니스하고 US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어떤 그 근로 환경하고 미국의 근로 문화가 다른 거죠. 이 같은 컬처나 클래시 때문에 이제 이 스트라이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냐면 스웨덴 여론이 이 노조의 스트라이크를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구 국가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노조들이 일종의 얼라이언스에서 상호 연대 파업이나 연대적인 노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북구 전체로 확산이 되면 테슬라 자동차가 뭐 항만 하역 노조가 거부하면 항만에서 하역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이 같은 고점뿐만 아니고 차이나에 몰빵했는데 차이나 시장이 테슬라 전 매출의 4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영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등을 뺏겼어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들어갈 때는 우습게 봤던 중국의 토종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한테 작년 4,400 이후에 1등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챔피언 자리에서 탈락하고 또 테슬라의 중국차 판매율이 격감했는데 지난 2월에는 6만 대 팔았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19% 뚝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영업이익도 2022년에는 17% 했는데 작년에 9%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 저 그래프에서 보세요. 한 6개월 주가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엔 더 떨어졌죠. 그리고 테슬라가 또 사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테슬라가 막 승승장구하고 작년에 인플레 감축법이 있을 때는 전기차 세상이 오는 줄 알았는데 하이브리드 차가 대반격을 한 겁니다. 저 뉴욕 타임스에 난 외신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cars enjoy your renaissance as all electric sales slow. 전기차 판매가 고전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카의 판매가 확 증가한다는 겁니다.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작년에 전기차 판매율은 46% 증가했는데 하이브리드는 65% 더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차 세상이 오는 거고 시장 점유율도 미국에서 전기차는 7.6%인데 하이브리드가 그 전에 5.5%, 8%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대당 가격이 전기차는 한 6만 불대인데 하이브리드는 4.2만 불대로 훨씬 가격이 싼 거예요.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놓였다가 지금부터 20몇 년 전도 개발하고 20년 이상 상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코스트를 다운을 하고 어떤 자동차의 문제점을 굉장히 보완하고 거의 완벽한 상태로 전기차 기능과 가솔린차 기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 팔리라고 포드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참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게 US 컨슈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Early Adapter. 전기차에 막 환호해갖고 전기차로 빨리 Early Adapter, 빨리 산 사람하고 메인스트림 US 컨슈머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컨슈머들은 소비 패턴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를 작년에 사고 막 난리 쳤는데 그래서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예요. 근데 주류 그 미국의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짐 팔리가 얘기하는 게 자, 그럼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후 승자가 누구냐? 가솔린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는 아니랍니다. 어차피 가솔린 자동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최후의 승자냐? 전기 자동차도 최후의 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번에 전기 자동차도 뭐 이상 한파 같은 데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문제가 그 도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드 CEO가 이야기하는 거는 몬태나나 미네소타같이 춥고 막 산악이 많은 픽업트럭은 절대로 전기자동차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추운 주방에서 배터리 하나 믿고 막 눈길 들판 가다가 배터리가 빨리 떨어져 앵꼬대고 보세요. 큰일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친환경 뭐 빠르게 기후혈약 2050 탄소 절약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하이브리드 차가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도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잖아요. 이게요. 뭐 반이나 3분의 전기차 기능이고 엔진 기능이 있고 그것도 연비도 하이브리드가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뭐 배터리로 가다 안 되면 뭐 전기차로 아니 배터리로 가다 문제가 있으면 엔진 틀어버리면 되니까 최후의 승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참 예측할 수 없는 게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전기차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하이브리드가 대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K-오토가 대박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도요타, 혼다, 현대기아, 포드 요 업체가 미국의 하이브리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대요. 일로 가든 전리 가도 우리나라 K-오토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